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소윤입니다.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 영남심.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 남자들은 왜 한순간에 마음이 변하나요? 예를 들어 한 시간 전에 사랑한다더니 싸우자마자 헤어지자는 경우야. 이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전에 여자의 행동 때문에 자주 싸운 경우에 여자가 억지를 쓴다던가 잘못을 한다던가 등으로 자주 싸워서 남자는 조금씩 정이 떨어지고 마음이 멀어지고 있는데 또 싸우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약속이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사랑해. 카톡이 늦어서 미안해. 아 괜찮아. 사랑해. 남자랑 연락해서 미안해. 아 괜찮아. 사랑해. 근데 헤어지자. 어? 무의식적으로 여자의 행동이나 억지 때문에 마음이 멀어지고 있었는데 자기 스스로 아닐 거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려고 사랑이란 수없이 말하다가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혹은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자의 잘못을 모두 수용하려고 했는데 선을 넘은 행동을 해서 헤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만약 자주 싸우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냥 사랑이란 말을 예쁘게 사용한 사람이거나 싸움 하나 받아주지 못하는 딱 그만큼만 여자를 사랑한 경우예요. 이전부터 남자는 멀어지고 있었어요. 다만 여자는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